지금 여기 2.0mm 라인이라고 두 개의 칼을 꼽게 되어 있고요. 반대쪽은 1.5mm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. 플랩을 여는 커넥티비티 주그라프팅은 2.0짜리를 쓰는 게 좋겠고요. 플랩을 열지 않는 플랩리스의 커넥티비티 주그라프팅은 1.5mm를 쓰는 게 좋겠고요. 이거 꼽을 때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 블레이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베벨이 이렇게 하나 젖어 있죠. 그러면 처음 블레이드는 그냥 손으로 잡았고 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냥 딱 꼽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를 꼽을 때는 이때는 그냥 들어가면 여기 손이 다쳐요. 그러니까 두 번째 꼽을 때는 여기 있는 해머스타트나 모스키토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살짝 잡아야죠.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거 그냥 쭉 밀어 넣으면 돼요. 여기서 딸깍 들어가게